저희가 그 취준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저희가 도움을 드려서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예, 그렇게 만든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보니까 엄청 떨리는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러게요. 저도 면접관이 되면 안 떨 줄 알았는데 조금 떨리네요. 아무튼 오늘 면접 보시는 분이 채용 담당자라고 들었어요. 저는 취준생 때 한을 담아서 날카로운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접을 본지도 되게 오래됐고 친구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잘 몰라서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원자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을 열 때부터의 자세 그리고 걸어 들어와서 의자 앉는 것까지를 모두 신경 써야 된다고를 했었는데 솔직히 대리님이 그거는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 전에 안내 드리겠습니다. 면접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근무 중인 5년차 인강용 대리입니다. 기계 분야로 입사하였지만 현재는 이제 인사 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업무를 다 경험한 인재로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하나의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상황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단 채용의 특징, 장점을 말씀해 주세요. 한국에너지공단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 공급 단계 이후 합리적 효율적 에너지 이용 증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산업 활성화로 온실가스 저감을 유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채용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성별, 학력, 전공, 연령에 무관한 열린 채용이라는 점과 둘째, 학교명, 주소 등은 제출하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셋째,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직무 능력 중심 채용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통해서 공정채용 우수기관의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공단 채용에 대해 발표하셨는데 우리 공단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두는 인재상은 무엇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재상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익을 우선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전문가입니다. 전문성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채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무와 연계된 전문성을 가지고 대답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자의 좀 당황하는 모습도 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그게 사실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달달달 외운 느낌? 이제 직무 능력 면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지속성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게 조금 모토인데요.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공단의 이제 사업 목적에도 일치시켜서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사하실 때 어떤 한 상사를 만나고 싶다, 좀 꿈에 그리는 그런 부서원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제 공단의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의 정이 아무래도 좋은 게 좋은 회사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원하는 직장 목표가 아니었을까? 대리님의 상사분을 그러면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중에 몇 점을 드리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난감한데 제 점수는 기준이 좀 높은데요. 저는 80점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놓쳤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잘하라는 조언을 조금 해주실 때가 있는데 그게 조금 요즘 취준생들이 그 취업 준비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지원자에 대한 뭐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공단의 가장 큰 특징이 블라인드 채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까지는 사실 나이 공개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이가 많다거나 이러한 이제 불이익은 전혀 없는 상태이고요. 혹시 저희 회사 유튜브 지금 구독 중이신가요? 지금 구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고 계신가요? 111까지는 못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채용 이슈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때는 챙겨보는데 마이너스 20점 드리겠습니다. 지원하신 직무가 우리 공단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기계 직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이 조금 있을 건데요. 지금 공단에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효율 기자재 부분이 있습니다. 전자제품에는 뭐 전기 에너지도 있지만 그 전기 에너지를 받는 주체 자체가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업무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건물 에너지실에서도 건물 에너지 평가라는 걸 조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공조 냉동 기계라든지 아니면 시설 설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직무가 이 공단에 들어오면 정말 많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회사 밥은 맛있는 편인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수를 매기신다면요? 또 점수? 저는 90점? 아까 부사장님은 밥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먹고 사는 데 중요하죠. 네. 뭐 고민의 시간도 없이 술술술 바로 답변이 나오는 그런 점이 저는 조금 인간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쏙쏙 잘 피해 가셔서 미꾸라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업무에 치이거나 할 때 좀 힘듦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 5년이란 생활 중에 언제 가장 손을 꼽을 정도로 힘드신 적이 있으셨는지?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본인이 혹시 오늘 면접을 잘 보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점수를 좋아하시니까 점수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 70점 정도 되는 면접이 아니었을까? 뭔가 너무 준비된 듯한 답변들? 딱딱한 답변을 드린 건 아닐까? 이상으로 면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우선은 전형 단계별로 꿀팁을 조금 드리고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위치를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NCS 부분들이 많은데 그룹 스터디를 조금 구성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필기 전형과 똑같이 그룹 스터디를 하시는데 요건 1대1이나 1대2 정도 구성을 하셔서 준비해 주시는 게 취업에 성공하시는 길로 가지 않을까.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역시 그 지금 취준생들 분들처럼 1년 전에는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노력을 하시면 또 회사를 다니면서 또 좋은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준생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으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항상 감사 보고서를 꼭 읽고 갔었는데요. 실제로 그 감사 보고서 내용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꼭 시간을 내셔서 읽고 면접장에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면접 자리에서 느꼈던 그러한 당혹감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을 또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입사를 원하는 여러분들도 긴장하지 마시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신입 직원을 모십니다. 8개 분야에서 모집하는 채용형 인턴은 10월 서류 전형을 시작으로 11월에 필기시험, 12월에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발표와 임용이 이루어집니다. 능력 있고 관심 많은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만나요.